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허쉬. 내 이름은 미스터 허쉬. 스타 강사 미스터 허쉬. 수능 공부 부스터 허쉬. 지금부터 시작 허쉬. 안녕하십니까? 네, 미스터 허쉬입니다. 반가워요. 자, 오늘은 좀더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좀 학생들이 볼 거니까 좀 이제 좀 반말로 좀 하게 해도 될까요? 학부모님이 보실 수 있어 가지고. 네.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 자, 우리가 실제로 공부를 많이 지금까지 영어를 많이 했었어. 영어를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지금 나는 영어를 못 한다. 그리고 영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업이 따라가기 힘들다. 그리고 평균 평소에 문법적으로 이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구라는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이해가 힘들다고 한다면 이 강의 듣는 게 맞는 거고, 이 강의를 여기밖에 들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보통 솔직히 너네들이 뭔가 학교 수업이 이해가 안 됐어.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디서부터 이해가 안된 건지, 언제부터 이해가 안된 건지 잘 생각이 나? 생각이 안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 그게 중학교 2학년일 수도 있고 1학년일 수도 있고 초6일 수도 있거든. 명사란 단어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수업을 진행한 게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나? 그게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문제가 뭔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나의 단계를 파악해서 그 단계에 맞는 강의를 듣는 게 되게 힘든 거야. 더큰 문제는 뭔줄 알아? 만약에 너가 중1이야. 근데 너가 지금 이제 고2인데 영어 실력 수준이 중1 같아. 근데 중1과 함께 현강을 들을 수가 있어? 현강은 현장 강의를 말하는 거야. 들을 수 있어? 없어? 못 듣는단 말이야. 인강을 들을 수밖에 없어. 그럼 인강을 어디서 들을 건데? 어디서? 중학교 사이트를 찾아 검색해서 너가 들을 수 있겠어? 검색해 본적 있어? 안 해봤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알아서 너네 능력이 안 된다는 거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강의를 만들어 줘야 돼, 안 줘야 돼? 만들어 줘야 돼? 죽고 싶냐? 그래도 선생님은 너네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지금 9등급, 8등급을 위한 이 강의 영상이기 때문에 9등급, 8등급이 이 영상을 볼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다른 영상을 보다 봤다면은 딱 참고 한 20분만, 25분만 집중해서 내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강의는 어디에도 없었어. 왠줄 알아? 그 강의는 실제 중1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지. 너네가 절대로 보지 못하는 강의였고, 또 8, 9등급이 또 자존심은 센 친구들이 있어. 자존심 센 친구들은 또 중1, 중2들과 같이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실하다고 하는 거지. 대박이 아니야? 내가 지금 이 존재, 너네한테 이 강의를 해준다는 게 대박이지, 그치? 꼭이 강의를 듣고 필기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단 하나의 개념, 명사, 명사라는 개념 하나만 잡아가. 선생님이 차차 형용사도 알려줄 것이고 부사도 알려줄 거니까 이것만 딱 잡고 명사가 무엇인지 오늘 그 하나만 잡아가면은 완벽히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됐어? 어떤 건지 알겠지? 미스터 허쉬의 Syntax for No Base, No Base를 위한 강의 명사편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강의, 이 영상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으로 가져가야 될게 있어. 바로 명사라고 하는 거야. 근데 명사라는 걸왜 알아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실제 학교 수업, 지금 너네가 중3 때 또는 고1 때 기본적인 수업을 배울 때 어떤 수업 배우냐면은 봐봐. 예를 들어서 she 대문자지, 그치? 맨날 헷갈리는데 she is kind 라는 문장이 있어. 그녀는 친절하다. 이런 건다 알고 있어. 하지만 수업 시간에 만약에 여기까지가 주어라고 해. 주어가 뭔데? 동사, 자동사. 자동사가 뭔데? 보어래. 보어가 뭔데 도대체? 이런 용어가 정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은 거야, 너네들은. 어떤 건지 알겠어? 주어가 누군지 알고. 선생님, 주어 알아서 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딱 보면 딱이죠? 이렇게 말하면 너는 영어 실력 절대 늘 수가 없어. 어떤 건지 알겠어? 주어라는 게 뭐냐면은 주어 뒤에는 우리가 은, 는, 이, 가 같은 걸 붙여가지고 이런 조사라고 하거든. 또 조사래. 조사 또뭔 소리야, 이게 또. 이게 뭔 소리야, 또.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야. 1차적으로 주어를 안다는 것은 주어 뒤에 붙는 조사를 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녀는 이라는 해석이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주어란 말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조사란 말도 파악이 안 되고, 또 이런 게 얘도 있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명사밖에 없다. 명사가 또 뭔데, 이것도 몰라, 이것도. 이해됐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명사인데, 명사가 이 자리에 들어가면 주어라고 부르는데, 주어 뒤에 는이가 붙어가지고 명사는 그녀는 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she는 뭐 그녀, 명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나중에 뭐 대명사로 배우겠지만 일단 명사라고 파악을 해놔 일단. 근데 지금 너네 일단 보기 뭐야? 조사도 모르겠고 명사도 모르겠고 주어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용어가 문제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 해석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는 용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용어를 알아볼라? 모른다는 거야. 그럼 용어를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용어의 가장 기본이 바로 명사라고 하는 거야. 오늘은 명사만 배우면 되고 주어 지금 알 필요 없어.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조사 나중에 알려줄게. 나중에 다 알려줄게. 일단은 싹 다 지우고 명사만 배워보자는 거야. 그럼 명사를 우리 왜 배우는 거야? 지금 얘기했잖아. 왜 배우는 거야?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건지 알겠어? 그렇다는 거는 내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넌 해석이 돼, 안 돼? 해석이 완벽이 된다는 거지. 근데 그 해석은 짧은 문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긴 수능 문장, 뭐 타임지 모든 문장이 다 뚫려버릴 거야. 어떤 건지 알겠어? 이런 강의 들어본 적 있어? 없어? 한 번도 없었지. 왜? 찾아보질 않았으니까. 이해됐어? 내가 드디어 너네한테 다가온 거야. 어떤 건지 알겠지? 자, 명사가 무엇인지 정리해볼게. 자, 명사 일단 적어봐. 일단은 이런 게 다 있으면 적으란 말이야. 사람, 사물, 동물, 장소나 눈에 보이는 것이 할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것도 해당돼. 것 등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 이해됐어? 사람, 동물, 사물, 장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명사라고 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이것을 실제 문장 속에서 명사가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지금 딱 알아야 될 포인트가 있어. 못하는 친구들은 그냥 갖다 외우면 되고, 좀 내가 명사에 대해서 알았다고 한 친구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명사라고 말하는 건지 알았나? 상상. 명사 아니야? 명사라고 하는 거지. 어떤 건지 알겠어? 그렇게 알면 되는 것이고, 이제 예문을 볼 건데, 지금 이 예문, 한글로 된 예문에서 우리가 명사를 찾으면 될 것 같아. 쌤이 지금 10초 줄 테니까 여기서 한번 찾아봐. 말로 말하면 돼. 굳이 쓸 필요 없어. 말하면 돼. 쓰는 거 너네가 멈춰놓고 쓰면 되잖아.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가 너가 명사지, 그치? 꽃은 너를 닮았다. 꽃, 너가 명사지. 나의 희망은 오로지 너다. 나의 희망 전체로 이거 나중에 명사구로 배울 건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희망은 나라고 해도 되고 그리고 오로지 너다. 예문이 어때? 예문이 너무 약간 사랑스럽지, 그치? 내가 지금 뭔가 애정을 엄청 담아서 쓴 것 같지 않아? 이해 됐어? 이제 쌤은 이거를 이제 쓸 때 이제 그녀에게 쓰는 편지를 보면서 이걸 예문 작성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마음이 따뜻해지, 안 따뜻해져? 따뜻해져. 대박이 아니야? 대박이지, 그치? 그럼 이 강의를 들으면은 영어도 배우고 마음도 따뜻해지, 안 따뜻해져? 따뜻해지지, 그치? 빨리 연애하고 싶겠지, 그치? 수능 끝나고 하세요, 알았죠? 자, 다음 영어로 볼게요. 영어로 봤을 때 또 명사를 찾으면 되겠지, 그치? I도 있고 U도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flowers, 그 다음에 U, 그 다음에 my hub, 그리고 U. 이거는 하나만 뽑아서 알려주는데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이거는 그냥 명사가 아니라 명사구라고 해. 명사구. 나중에 또 알려주겠지만 명사는 명사인데 구의 형태를 띠고 있어가지고 명사구라고 하는 거야. 그럼 구라는 게 뭔가? 구라는 거는 단어 두 개 이상. 이해됐어? 단어 두 개 이상을 구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a pen이라고 했어. 그럼 이건 뭐야? 명사야, 명사구야? 명사구야. 어떤 건지 알겠지? 그냥 어같이 너가 느낄 때 단어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것도 다 단어에 속하는 것이고 구를 구성하는데 충분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my hub 명사구고 a pen 명사구 나중에 꼭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보면은 I, you 여기 단어 다 하나니까 명사라면 되겠지. 요거 빼고는. 이해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에서건 한글에서건 명사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 마지막이야.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났어. 이제 벌써 끝났어. 오늘의 마지막. 이 명사를 실제 이 문제 속에서 찾으면 돼. 쌤 10초 줄 테니까 여기서 명사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로 한번 되뇌거나 아니면은 아래 공책에다 한번 써봐. 준비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체크해 볼게. 자, 불행한. 이건 아니야. 이거 니은으로 끝나는 거는 형 용사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알려줄게. 다음 시간에. 나 명사고, 너 명사고, 강아지 의 이렇게 끝나는 것도 형용사야. 또 기린 명사고. 아, 지금 내가 이걸 동그라미 치면 또 이거 뭐냐? 그 명사 같아 보이겠네. 이거 지울게. 으라고 하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조용히도 아니고, 미세한도 아니고, 사랑 맞고, 혐오 맞고, 상상 맞고, 자연스럽게 아니고. 어떤 건지 알겠어? 이제 앞으로는 명사라고 하는 것을 모든 문장 속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영어 문장에서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한글 문장에서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돼야 명사를 제대로 안다라고 할수 있고, 내가 나중에 명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 자리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주어 자리에 나온 명사를 너네가 구분할 수 있게 돼. 아까 말했잖아. 문장 맨 앞에 나온 게 주어인 건데, 뭐 거기에 she가 나오니까 그녀라고 해석을 하는 것을 너네가 봤잖아. 그치? 어떤 건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명사 하나만 익히면 되고, 명사를 정확히 익혀가지고 다음에 형용사 배울 때 내가 명사를 또 언급할 거야. 왜? 우리가 형용사 배우는 예문에서는 이미 명사를 배웠기 때문에 명사를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하는 거지. 어떤 건지 알겠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명사와 형용사 둘 다를 구분한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 되게 근데 쌤이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되게 예문 괜찮지 않냐? 앞으로 모든 예문은 뭔가 연애 세포를 뭐 이렇게 약간 자극하는, 너네 어떤 사랑을 자극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여자친구 남친을 사랑하는 그런 약간 예문을 들어줄 거니까 기대 많이 하고 이 영상 봤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미스터 허쉬였습니다. Yeah.